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폐업하는 사람만 매년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인 요즘 그나마 안전할 거라는 기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혹은 대기업 영업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기업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택배 회사의 영업 소장이 조심스레 제보를 해왔다. 걱정 많이 드시네. 그죠? 사람이 좀 여기가 원래 좀 사람이 없는 데니까. 그는 철저한 신변 보호를 부탁하며 말을 꺼냈다. 이거는 저도 군대 갔다 군대보다도 이건 더합니다. 군대보다도 더 눈치 봐야 되고 본사에서 영업소를 생각하기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일하는 소. 그냥 개 취급합니다. 해당 택배 회사는 업계 5위의 K택배. 매출 3천억 원대의 물류 전문 기업으로 주로 중형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K택배 본사와 계약을 통해 개설된 영업소는 약 900개. 영업소장은 거래처 확보부터 택배기사 관리와 배송까지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영업소장들이 다. 땀 흘려서 새벽부터 밤늦게 길까지 일어나가지고 눈비 다 맞아가면서 일을 해서 거래처를 확보해서 영업소 매출을 올리는 거거든요. 본사에서 이렇게 어떤 수익을 떼가는 구조인데 본사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영업소를 달달 뭐 이렇게 뭐 볶아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떼가냐 이렇게 뭐 그런 생각만 하지. 작년 9월 영업소장들에게 스트레스가 더 늘었다. K택배가 한 글로벌 물류업체와 제휴해 국제 특송 사업을 시작한 것. 침체된 국내 물류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돌파구였다.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뭐 영업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개씩 안 보는 사람들을 분포 본사로 새벽 10시 부르는 거예요. 새벽 10시에. 사업 시작 두 달 뒤 본사에서 공문이 왔다. 국제 특송 영업을 한 건도 못한 영업 소장들에게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 새벽 6시 경기도 군포의 본사로 오라는 것이다. 다음 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본사는 국제 특송 영업 실적을 평가해 매출을 올리지 못한 전국의 영업 소장들을 거의 매주 소집했다. 취재 중인 3월에도 영업 소장들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소집 당일인 지난 3월 6일 우리는 경기도 군포의 K택배 본사를 찾았다.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본사 방문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전국 각지에서 온 K택배 영업소장들이었다. 소장님들 계신가 봐요. 네.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사람들 많이 오시네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서. 교육이에요, 교육. 이날 교육은 무려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가는 걸까? 가서 또 뭐 왜 안 보냈니? 그래가지고 뭐 영업소 유지할 수 있겠니? 당신들은 뭐 나고 다니 뭐 앞으로 이렇게 뭐 이게 본사가 이끌고 하자는 방향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다 뭐 탈퇴를 시켜야겠다. 전남이나 경남에 있는 영업소장의 경우 경기도 군포까지는 왕복 약 10시간. 여기에 유류비까지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크다고 한다. 교육을 피하기 위해 매주 자비로 국제특송을 보내는 영업소장도 있었다. 경비 20만 원씩 들어갔는데 그거 어떻게 의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2만 원씩 들고 그냥 뭐 그리 주는 게 맞지. 이제 다른 쪽에 내가 이제 친척이라 이런 데 해놔놓고 내가 돈을 제가 다른 걸 보내는 거지. 맨날 뭐 이런 천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손수건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내고 그 교육 안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지인을 수소문해 국제 특송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다. 뭐 치약, 뭐 비누 이런 거 잠시 오던데요. 아, 치약, 비누요? 예, 진짜 그 뭐 그냥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신문 같은 그런 거. 그냥 집에 그냥 와 있길래 한번 뜯어 궁금하잖아요, 그냥 뜯어 보겠습니다.
버리고. 아, 버리셨어요? 네. 지금까지 한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한 20번 넘게 받은 것 같은데. 아, 20번이요? 예, 예. 그러면 거의 지금 매주마다 오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모두 사돈에 8천까지 다 뒤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그냥 다 전국 예행업소들이 그냥 뭐라고 하는 걸 뭐 세금 낸다는 생각합니다. 그냥 본사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건을 선택한다는 영업소장. 기념품으로 받은 치약, 버려지는 이면지, 홍보용으로 받은 책자가 줄을 이룬다.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보낼 경우 한 건에 약 2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이 든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K택배사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피용으로 엉뚱한 운송물을 보내면 엄벌에 처한다는 공문. 또 국제특송사업에 누적 적자를 통보하며 적극적으로 영업하라고 요구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본사에 말할 순 없을까?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감히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런 뭐 회의를 만약에 110명이 한다. 120명 이렇게 아마 하는데 뭐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럼 20대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뭐 시장판도 아니고 왜 시끄러워 막 큰 소리 막 지르면 조용하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길이 들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스타일로 조용 딱 이렇게 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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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십시오. 택배 차량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교육과 회의. 선생님은 스스로한테 부끄러워해야 돼. 혹시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해서 그런가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나? 선생님, 네.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좀 뭐 가장 좀 나쁜 점인데 가끔씩 좀 자존심을 건드려 선생님.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K택배 직원이 한 영업소장을 따로 불렀다. 네. 내가 소장님 해줄 때 똑바로 하세요. 회사가 나한테 불만했어. 아니 뭐 그렇게 되고 싶다고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냥 저희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건방대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뭐 실수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누가 뭐 인간적으로 몸에가 뭐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냐는 등 뭐 자질의 문제 아니냐는 등 뭐 정말 몸에감 가는 건 인간적인 몸에감 가는 거는 이건 뭐 정말 그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진짜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장들도 막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더럽어서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K택배사가 영업소에 보낸 공문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가 등장한다. 택배기사들이 물류를 잘못 배송할 경우 재발 방지각서를 받겠다는 문구도 있다. 그러면 또 교육을 불러요. 영업소 쪽에서 불러가지고 물건 잘못 보낸 데 대한 반성문을 10장 뭐 그런 식으로 써요. 돈은 돈대로 물고 물론 그 고객 물건 잘못 보낸 그런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똑같은 그저 내용도 아니고 뭐 조금이나 달라야겠죠. 그 반성문을 10장 쓴다 생각해봐요. 그 물건 하나 잘못 보내가지고. 글씨를 건성으로 쓰거나 종이 가득 빽빽하게 못 채우면 불호령이 떨어진다고 한다. 글씨를 성의 없게 썼다든지 또 뭐 딱 안 채우잖아요. 찢어버리고 새로 주고 집 던지고. 아들 정도 되는 젊은 직원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일부 영업소장들. 반성문 34장 쓰는데 아침 7시부터 다 썼는데 11시 반 그랬을 때 F용지를 이렇게 다 채워놔요. 이런 식으로. 예. 한 내용을 가지고 예. 34장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 이 주제에 대해서 내일 다 틀려야 됩니다. 나중에 손이 아파가지고
저도 모른다니까. 아니 우리 이 나이 먹고 나이가 학생들도 아니고 다 성인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반성문 일이 반성문다니까. 그런 거 다 한번 겪고 나면은 내가 나도 그건 반평생을 넘게 살았는데 내 친구만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인권연대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건 가벼지를 이용해서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고요.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국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최근에 반성문 쓴 적은 언제세요? 저는 3.5도 차 때문에 한번 쓰고 나왔습니다. 아, 무슨 이유입니까? 차 하락하는 걸 이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고 나왔죠. 그게 명분이 되나요? 이유가 뭐였나요? 반성문 쓰는 이유? 반성문 쓰는 이유는 이제 차를 안 한다고 하고 이라고 하고 하니까는 그 지점에서는 다른 끈수를 잡은 거지. 할부 끝나는 그런 이제 영업소가 있으면 네 할부 다 끝났네. 차 한 대 사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할부가 끊이지를 않죠. 영업소가. 만약에 차를 안 사겠다고 그러면 또 어떤 또 될 때까지 이렇게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안 살 수가 없죠. K택배는 3.5톤 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이 영업 전략이라며 업무 방침을 통보했다. 그 근거로 일본 택배사를 들었다. 일본에서는 한 번에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3.5톤 차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3.5톤 이런 거는 저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3.5톤의 택배 물량을 한 차 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아무 회사도 없습니다. 장거리 뛰는 것도 아니고. 택배하는 사람들이 물론 3.5톤 중간에 시골 같은 데는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경우지만은 도시 같은 데서는 3.5톤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택배하는 데는 기동력도 안 좋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톤 갖고 가까운 공간에 몇 분 왔다 갔다 하는 건 낫지. 이거 퇴근 시간에 화물 같은 경우는 9시, 10시까지만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거 어떻게 그걸 거두게 되냐고. 큰 차 가고 하면 사고율도 높고 안 됩니다. 배송 업무로 바쁜 평일, 도로 곳곳에 K택배 트럭들이 서 있다. 도로에 서 있는 K택배 트럭은 3.5톤 차량. 일부 영업소장들은 강요에 의해 3.5톤 차량을 구입한 뒤 필요가 없어 그냥 방치해둔다고 한다. 주행거리는 얼마나 될까? 1년 가까이 된 3.5톤 트럭, 주행거리는 5,000km도 되지 않는다. 주행거리가 1,000km인 차량도 있었다. 비교적 주행거리가 긴 보통 택배 차량과는 차이가 커 보인다. 일부 영업소장들은 불필요한 3.5톤 차량을 강제로 구입해 매달 170만 원의 할부금을 갚느라 생활이 빠듯하다고 한다. 새 차를 받고 흔 차를 남바마 주고 본사로 기소를 시키고 흔 차는 네가 중고상에서 팔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들 같은 굉장히 억울하지. 왜 그 새 차 필요도 없는 거 그걸 받아가지고 6천만 원씩이나 주고 받아가지고 나는 이 3.5등 중고상에 팔락하면은 뭐 1,000만 원 1밖에 안 주니까 뭐 5,000만 원에 가는 공정이 딱 뜯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억울한 거지. 그것 때문에 아마 영업소들이 아마 손을 들고 하는 있잖아요. 뭐 반감을 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그게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중량 화물을 취급하는 다른 택배 업체의 분위기는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세요? 아, 제가 편한 대로 사요. 그러면 안쪽으로 편한 대로. 응. 뭐 개인 직접? 네, 영업 현대자동차 그 영업사원이 와서 와서 사죠. 그렇구나. 네. 혹시 뭐 본사에서 구매한 적은 없어요? 저희는 아직 본사에서 구매한 적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회사는 본사에서 네. 뭐 사라고 안 해요. 그럼 보통 택배 배송할 때 주로 이용하는 차는 몇 톤짜리입니까? 1톤 차. 1톤 차? 네. 혹시 3.5톤 차량은 안 쓰나요? 좀 필요하지 않아서 사지 않아요. 일부 영업소장들에 의하면 K택배 본사가 강제로 지게차 한 대를 사라며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 K택배에서 각 영업소에 보낸 문서다. 월 매출 4천만 원 이상의 영업소는 지게차를 신청하라고 돼 있다. 오래됐으니까 구입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강요에 한 거지.
4천만 원 이상으로 한 거는 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아니잖냐. 차를 갖다가 수명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그렇지 않은 거지. 근데 그 한 대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그걸 사요? 아니 이제 다음에 할 때 다 꼭 하고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들 이해를 못하는 것도 600만 원이 없어서 600만 원이 없는 역사는 어딨냐. 돈 600만 원이 없어 지게차 출근을 못하는 거는 그건 돈이 없어 지게차가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게차를 가져가기 싫은 거 아니냐. 소장님. 네. 나도 월급장이에요. 자, 하지만 내가 오늘 세우자 아무리 급해도 2, 3천 원만 더 썼어요. 다른 방법 좀 하겠어요. 네, 이런 거 없어요. 만드세요. 인도가. 본사에서는 너희들 그 가봐야 어디 가겠어. 이거나 해먹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굉장히 단합을 가해 같은 거요. 본사가 저렇게 막 폭행 아닌 폭행을 가하고 있죠. 이제 완전히 강매를 하면서. 우리는 K택배 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그 좀 언론 담당 좀 이렇게 얘기 나누실 분이 어느 분인지. 들어오신 뭐 어느 분하고 제가 좀 얘기할 분 안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K택배는 서면으로 답해왔다. 지게차 보유가 최소 한 대 이상 되지 않은 영업소에 지게차 보유 문제로 시시비비가 자주 있는데 중재 방법 중 일환으로 영업소 매출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성상 중량 화물과 큰 화물이 당사가 취급하는 화물이므로 3.5톤 등 중대형 차량은 당사가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운송에 필요한 선택입니다. 일부 영업소장에 대해 반성문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당사 직원들의 행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였으며 절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K택배 영업소장들은 본사의 요구가 부당하지만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감수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한 공문엔 임의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하면 영업소를 폐쇄하겠다는 경고도 있다. 협박을 하겠죠. 지금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나. 할래 말래. 안 그러면 나가. 하고 나가. 공중문에 시킬까.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내 뭐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자 내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있잖아요. 만약에 본사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은 실제 시가가 이게 파는 게 2억을 받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1억 몇천도 못 받습니다. 본사에서 방해를 합니다. 영업소장들의 주장하는 K택배사의 부당한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은 어떨까? 네, K택배에 관련된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되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2012년 공정위는 각종 기념품과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K택배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차량 강매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영업소장이 본사에 차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정조치 정도를 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 시정할 게 있는데, 그죠? 어찌 보면요. 근데 시정할 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형법상의 강요죄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K택배의 한 영업소장은 불과 며칠 전에도 배송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새벽 6시에 불려가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던 영업소장들은 본사가 알게 돼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오랫동안 골마한 문제들이 알려지며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G사가 운영하는 대전의 복합운영센터. 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 철야 농성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 벌써 52일째 천막 생활이지만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번 해보자. 난 정말 억울하고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찾아옵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2,200명이 모여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G사의 기계를 설치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G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사업 후 빚 때문에 힘들게 마련한 집을 잃고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신용불량자가 돼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했다. 팔을 다쳐 성체하는 몸으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송경희 씨. 2011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작은 스크린 골프장을 시작하게 됐다. 저희 남편이 이제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 받고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도 어려운데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제가 동생이 조금 도와주고 또 시댁에서 조금 도와주고 또 은행에서 조금 대출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이걸 하면 밥은 먹겠지 하고. 송경희 씨는 스크린과 시스템 본체 그리고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된 G사의 기계 넉 대를 1억 6천만 원에 구입했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 3억 원을 넘게 투자했지만 매출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작년에 연 매출은 1천만 원, 한 달 매출이 1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신제품이 출시돼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제가 돈이 있었으면 저도 해서라도 장사를 했겠지요. 근데 빚은 많은데 또 빚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그냥 리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로 안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조금은 되겠지, 많이 뭐 전같이는 안 와도 밥은 먹겠지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또 새로운 제품을 지금 이제 나온다는 말을 처음에 계약 당시에 들으셨어요? 아, 전혀 못 들었죠. 들었다면은 아마 비전 가격으로는 제가 못했을 거예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일단 발을 들여놓잖아요. 들여놓은 이상 돈에 올가미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거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 일단 시설을 해놓고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장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돈에서 이걸 만들었다 하면은 그걸 따라가야 되고 이거를 내야 된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 업계 1위의 G사. 2011년 상장 이후 시가총액 1조 원의 벤처 신화를 기록했고 현재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 그런데 G사의 신제품 판매로 인해 큰 손해를 봤다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2년 출시된 신형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비전. 이전 제품보다 정확도가 높아 인기가 많다. 센서를 천장에 부착해 골프공의 움직임을 잘 감지하게 된 것이다. 손님들이 저한테 비전 신형이 나왔다는데 그걸 설치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냐고 그때 제가 처음에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설치 3개월도 안 됐는데 뭐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이거 설치 최초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만 본인도 잘 몰랐대요. 11년 12월 2일 날 노후를 대비한 창업으로 2011년 12월 G사에서 기계 7대를 장만한 최진규 씨.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그런데 개업 석 달도 안 돼서 신제품이 출시돼 낭패를 봤다. 신제품이 있는 골프방으로 손님들이 몰리자 최진규 씨는 어쩔 수 없이 기계를 교체했다. 보상 판매여도 한 대당 2천만 원이 추가로 들다 보니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됐다. 몰랐죠.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알았으면은 고민을 했든지. 그리고서는 더 있다가 왜 그러냐면 새 기기를 놓고 세팅을 했는데 이 세팅을 다 뜯어내고 아무리 뭐 이걸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 뜯어내고 새로 그거를 얹혀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다음 달에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신제품 교체 시 보상 판매비 외에도 제품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공사비가 한 방에 150만 원. 신제품 출시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로서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있다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를 숨기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쓰는 물건을 팔았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봐가지고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G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G사가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현재 전국에 G사의 기계가 설치된 점포는 약 5천여 개. 바로 옆 건물에 같은 사업장이 들어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우리가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본사에서도 알 텐데 바로 그 앞에 아니면 한 건물의 위아래 층에 그냥 무슨 뭐 밥통 팔아먹듯이 물건을 팝니다. 이 몇천만 원짜리 기계를.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본사에서는 우리는 기계를 막 뿌리고 막 팔고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끼리 니들끼리 경쟁을 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런 판을 만드는 이 운영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회사의 뭐라고 할까요?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것이 가장 원망스럽습니다. G사가 제품 판매에만 급급해 사업자들의 영업권 보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G사의 기계를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G사는 고객이 한 라운드를 이용할 때 한 명당 2천 원씩 유료 이용료를 받는다. 대부분 이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시스템상 사업자들은 고객이 내야 할 이용료를 미리 G사에 입금해 놓아야 한다.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본사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겨 골프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다. 선입금 비용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다. 손님 한 명당 매출에 거의 15% 이상이 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 받아가면서도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과도하고요. 지난 몇 년간 G사의 유료 이용료 누적 매출은 2천억 원에 달한다. 경기 불황에 유료 이용료와 고가의 신제품 교체 비용까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일단은 답이 없는 거죠, 답이. 계속 추가라고 하루에 뭐 15시간, 16시간 일해봤자 늘 마이너스니까 철거하지 않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거죠. 7년 전 안광복 씨는 지인과 함께 5억 원을 투자해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했다. 대출받은 돈을 다 갚지 못해 빚은 오히려 더 불어났다. 진짜 돈 버는 그런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보면 다 점주들은 투자비를 다 전에 갖다 준 그런 형국이 되고 만 거죠.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캐시비 내주고 있는 거고. 네. 전에는 주위에 가게가 생긴다 그러면은 좀 속으로 이제 화났었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한다 그러면 나같이 망할 사람 또 하나 생기는구나. 그런 안타까움. 네. 폐업으로 인해 철거를 할 경우 G사에서 중고기기를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철거비 정도에 불과하다. 그동안 고생한 가족을 생각하면 G사를 선택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 후회된다는 안광복 씨. 이거 하고 이제 문 닫는 입장에서 후회? 그 후회는 이제 이걸 내가 왜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이걸 갖고 뭐를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해? 가족들. 스크린 골프장 사업자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진다. 지난 1월 스크린 골프장 사업자들의 집회를 열었다. 오늘 연 매출 3,600억 원입니다. 이거 모두 우리 점주들 주머니에서 나간 것입니다. G사는 1차 동반 성장안을 통해
2015년 3월까지 신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G사의 기계가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지금 점심 오픈을 안 했어. 아, 아직 오픈 안 했어. 오픈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기계가 우리가 방이 11개인데, 여섯 네. 대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사업자들의 상권 보호는 되지 않고 있다. 다 새 거예요, 지금? 예. 아, 기존 기존 플러스가 이제 최신형. G사에 취재 요청을 했으나 G사의 입장을 서면으로밖에 들을 수 없었다. G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전체 사업자가 원한다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G사가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면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들은 상권 보장이나 여러 면에서 법적으로 지금보다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맹점주와 본사 관계가 된다고 해도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광고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를 취재했습니다. 한창 고객들로 붐볐을 주말 오후, 넓은 매장에는 이승우 사장 혼자뿐이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제죠, 어제 2일날. 2일날은 포스가 끊겼습니다. 그 포스에 보면은 인터넷 선이 있는데 인터넷 선을 끊어놨더라고요. 조회기 그 무선 단말기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끊어진 상태고 이제는 좀 뭐 조금 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2007년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5억 원으로 피자 가맹점을 낸 이승우 사장. 그런데 지난 2월 중순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가맹점을 진짜 가족같이 내 가족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만 여기다가 가족점 계약서라고 쓰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 대우를 안 해주니까 예, 가족이 아니라 친척 뭐 먼 친척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발단은 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승우 씨와 점주 138명이 낸 분쟁 조정 신청.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최대 50%에 달하는 피자 가맹본부는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 이승우 사장이 했던 언론 인터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할인에 대해서는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열린 비상총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모였다. 본사 회장의 사고방식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 각 체량이시지 저희가 식품이 이상하다거나 마세기 이상 이거는 아니잖아요. 뭉쳐서 이제 그러니까 정회장을 노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아 이 시대에도 이렇게 원시적인 회사가 있구나. 미가의 회장님께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우리 모든 점주들에게 그런 판단을 들이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회를 마친 가맹점주들은 M사 본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가게 운영이 어려운 불경기에 본사가 가맹점의 이익을 뒷전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회사나 그냥 가족점들이 같이 가주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가고 또 점주들은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고. 2013년 기준 피자 업계 매출액 1위인 M사. 1990년 창업해 96년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에 약 42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에 비해 매출이 훨씬 떨어졌다는 것이다. 배달 시간도 도미노랑 유사하고 피자 똑같이 팔고 있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할인 행사 다 하고 근데 매출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미노는 피자 광고가 심심찮게 자주 나와요. TV에 자주? 네. 그 객관적으로 다들 그래요. 저희 가면 점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도미노 피자는 광고를 참 자주 보는데 잘 안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12월, 1월, 2월 초까지만 해도 TV 광고 거의 안 나왔어요. 그때 제일 매출이 제일 높고 방학 때니까 제일 1년 중에서 제일 성수기인데 그래서 본사 직원한테 왜 TV 광고를 이래 안 나오나 하니까 뭐 주말에 일부 나오고 뭐 그거 하고 신내서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맹점주들이 내는 광고비는 애초에는 점포 면적에 비례해 냈으나 이후 피자 반죽 16kg당 43,000원으로 내는 방식이 바뀌었다. 점차 광고비 규모가 수십억 원대로 커져 텔레비전 광고도 늘었고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2013년 가맹점주들은 매출의 4%를 광고비로 내기로 합의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매년 수천만 원을 광고비로 냈지만 텔레비전 광고가 적어 의구심이 든 김기호 사장. 가맹점주들이 광고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계속 광고비 집행 내용을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를 많이 해왔는데 본사는 들어오면 보여주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마케팅 보드 회의 때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게 뭐 입출금 내역 이런 게가 아니라 그냥 어떤 화면에 엑셀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 그런 걸 보여줘요. 본사가 투명하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TV 광고를 했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했다면 이걸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본사는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본사의 돈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낸 돈을 제대로 썼냐? 이걸 보여달라는 건데 왜 사업적성의 권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결국 자기네 돈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2010년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광고비를 막 너네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가족점주들이랑 협의해가지고 투명하게 사용하자라는 거였었어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게 정말 투명하게 광고를 목적으로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 것뿐이에요. 근데 본사 쪽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계속 안 보여주고 감추고 숨기고 그랬었던 거죠. 매출이 크게 떨어졌던 2014년 M사의 텔레비전 광고는 얼마나 될까? SBS를 제외한 지상파 광고비 자료. 작년 경쟁사인 두 회사는 각각 36억 원과 27억 원을 썼다. M사는 매년 광고비가 줄어 작년엔 3사 중 가장 적었다. 작년 M사의 지상파 광고 횟수는 경쟁사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취재 중 2013년 M사의 광고비 집행 내역을 입수한 가맹점주를 만날 수 있었다. 2013년 광고비 약 134억 원 중 텔레비전, 온라인 광고 등 직접 광고비는 83억 원. 나머지 기타 항목으로 51억 원이 쓰였는데 점주들은 이 중 몇 가지 지출 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협회 연회비. 그 같이 가셨던 사장님들이 많이 말씀이 많으셨죠. 이 프랜차이즈 연회비까지 넣어놓으니 어떤 품목들 안 넣어놓겠느냐. 점주들은 ROTC 회보 광고 등 M사 회장의 개인 이력과 관련한 몇 가지 항목들은 순수한 광고 목적의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드림팀 등의 인건비 항목으로도 돈이 쓰였다. 드림팀은 피자에 밀가루 도우로 쇼를 하는 퍼포먼스팀, 그 운영비 등으로 매달 4천만 원 가까이 집행됐다. 비중이 큰 또 다른 항목은 콜센터 주문 안정화 서비스 비용, 1년에 3억 원 이상이 집행됐다. 그러니까 1588줄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시켜서 그 매장으로 배달 주문이 가게 되면 그게 한 건당 금액이 붙어서 차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콜센터 안정화 비용이라는 부분이 매월 2,900,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간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가맹점주들이 제기하는 광고비 집행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M사 본사를 찾아 회사의 입장을 물었다. 매달 그 정도로 수천만 원이 나갔던 것 같은데요,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 본사에서는 그걸로 나간 겁니다, 저기 인건비로. 똑같이 급여로 처리가 된 거고요. 본사의 뭐 광고 선전비나 판매 촉진비로 나간 건 아니고요. 그나마 본사에서 또 이 광고 홍보용으로 이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용도로 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마케팅 부서에서 그걸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고비에서 콜센터 관련 비용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콜센터 유지비가 아니라 그게 홈페이지 유지보수, 포스 유지보수인데 이거는 그 저희가 매장에 배달 매출로 이어지는 플랫폼입니다. 거기가 그쪽이 그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직접 배달도 이제 주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판매 촉진이나 판매 홍보나 광고 홍보에 직간접적인 비용 중에 부대 비용, 예, 간접 비로 충분히 그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로열티와 별도로 걷고 있는 광고비를 어떤 성격의 돈으로 보느냐다. 의미는 이거는 저희 가맹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광고 목적을 위한 별도의 어떤 갑질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사장님들은 이게 우리 돈이라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로열티 내역을 같이 보는 거고. 정말 뭐 제가 지금 목소리를 처음부터 광고비가 로열티 같은 회사의 수익 개념이었을까? 가맹 사업이 시작된 1996년의 계약서를 확인해 봤다. 광고비 관련 항목에서 눈에 띈 부분은 광고비의 분담금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때는 이 광고비는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뜻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약서 뒤편에는 광고비 관련한 추가 약정서가 있었는데 거기엔 가맹점이 광고 대행사에 직접 입금하도록 돼 있었다. 현재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로열티와 광고비의 입금 계좌는 각각 다르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투명하게 쓰고 그 내역도 공개한다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광고비의 30%는 가맹본부가 분담한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세금 계산서까지 전부 공개하고 가맹점주의 확인을 받는다. 어차피 점주님들이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70%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다음 연도에 집행하기가 쉬우니까요. 못 믿으면은 다음 연도에 또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경증사 A는 광고비를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 매출의 5%씩을 각출해 집행한다. 경쟁업체 B사도 같은 방식이다. M사는 분담률에 대한 명시 없이 상호 협의한다고만 돼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M사 간판이 달려 있었던 건물. 매장 안은 공사 중이다. 김교 씨는 10년간 운영해온 M사 가맹점을 스스로 접고 새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 가맹점주로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불황에 실시된 수많은 할인 행사였다고 한다. 매월 7일 날 우먼스 데이라고 해서 저희 손님들한테 좀 이벤트성으로 좀 여성분들이 오시면 20% 할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매주 월요일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다 가맹점 부담입니다. 20% 전부 다? 네. 네. 그 월요일 매주 월요일마다 1년에 50번 이상이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할인 행사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가맹점주. 본사의 분담은 거의 없다. 본사 부담은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 그런 식으로 계속 일관되다 보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계속 희생만 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 봤자 역시 그런 할인으로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더 써야 되고 그런데 식자재를 더 들여와야 되고 공과금 이런 거 가스, 전기, 수전 더 써야 됩니다. 근데 본사는 저희가 식자재를 더 발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매출을 가져갑니다. 작년 4, 5월에 실시된 통신사 제휴의 50% 할인 행사. 할인 행사 비용의 약 40%를 가맹점주가 떠안았고 본사의 분담은 약 12%에 불과했다. 문제는 4, 5월에 있었던 50% 할인 행사가 끝난 직후 가맹점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국 매장 평균 매출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전 사실 반대를 했어요. 이거 왜 하냐. 왜냐하면 50% 행사 끝나고 나면은 과연 손님들이 올 것이냐. 50% 행사를 먹던 손님들이 그게 없어지면 오겠냐 이거죠. 반값으로 먹다가.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저희는.
지난 3월 11일 이승우 사장이 법원을 찾았다. M사 가맹본부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다시 복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섭섭한 심정입니다. 예. 가맹본부가 이승우 사장과의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M사 브랜드의 명예훼손. 계약서에는 사실을 밝혀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전 계약서에는 사실이라는 문구가 없었다. 새 계약서에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계약 해지 사항 중에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라고 네. 설명을 받으셨어요? 아, 그거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기억. 즉시 해지 사유 같은 정보 공개서 내용을 변경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한다. 그 내용 자체가 그 정보 공개서에 좀 착오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예. 현재 현행 예. 정보 공개서는? 예. 그 정보 공개서에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해지 사유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하는 경우? 그거는 뭐 등록을 해야죠. 그거는. 예. 그러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안 하고 과거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어쨌든 뭐 위법이죠. 예. 변경 등록된 그를 그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해야 되죠. 가게를 운영하는 9년간 빚만 늘었다는 이승우 사장. 영업 재개의 희망으로 그대로 두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지난 11일 반납했다. 임대료 70여만 원도 부담스럽게 됐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영업 안 하니까 또 17반 모아서 이제 재정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들 하고 계시거든요. 복귀하더라도 계속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요새 좀 마음의 정리를 좀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본 피자 업체든 택배 업체든 지금의 성장은 영업소 소장, 가맹점주들의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경기 불황으로 본사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겠지만 소위 을이라 불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